안녕하십니까. 제9기 OK 프렌즈 봉사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동포재단 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예년처럼 얼굴을 직접 보면서 해단식을 열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게 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전하게 된 것은 복다행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무사히 제9기 OK 프렌즈 봉사단 활동을 마칠 수 있어 대단히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봉사단을 Overseas Korean Friends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코리아는 고려라는 말에서 나왔고 이는 매우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프렌즈는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친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Overseas Korean Friends는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들과 아름다운 우정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하반기에 예정됐던 고려인 마을 김장 봉사와 또 고려인 청소년 멘토링 활동을 하며 여러분의 역량을 다 펼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아쉽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이 보여준 봉사활동은 아름다운 코리안으로서 서로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에도 서로 가까운 우정을 유지하며 우리나라와 한민족, 나아가 지구촌과 모든 생태계까지 이롭게 할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코리안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힘든 상황에서도 학업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며 고생한 모든 단원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건넵니다. 더 좋은 기회에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새해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